아, 다들 왜 이래? 아침부터 왜 이렇게 한숨들이야? 비가 오잖아. 비가 오는 날엔 기분이 센치해지는 거 있지. 난 장마가 좋아. 아니야, 난 장마가 싫어. 아니야, 좋아? 아니야, 싫어? 아니야, 좋아? 하, 진짜 내 모습은 뭘까? 아, 옷을 빨고 말렸는데도 옷이 눅눅해. 그리고 습기 때문에 내 아름다운 피부가 다 뒤집어졌어. 고작 비 많이 오는 걸로 뭘 그리 호들갑이야? 응?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는 좋은 날이 없었거든요. 우와, 늑대! 오늘 축구 어때? 에휴, 야야, 밖을 봐. 어? 비? 그래도 비 맞으면서 운동하면 낭만이 넘치잖아. 또 머리카락 젖은 내 모습은 너무 섹시해서 여자들이 날 좋아할 수도 있고 말이야. 야야, 정신 차려. 그건 잘생긴 애들한테만 포함돼. 너 진짜 못생겼어. 지금 저 날씨에 축구를 하면 감기는 물론이고 옷도 더러워져서 엄마한테 맞고 신발이 물에 다 젖어버려서 기분도 굉장히 찝찝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양말이 다 젖은 채로 신발을 오래 신고 다니면 발냄새가 나서 여자애들이 널 싫어할 수도 있어. 뭐? 야! 근데 차고모 쟤는 양말이 젖어서 맨발로 냄새 폴폴인데도 왜 인기가 많은 건데? 저 발가락 좀 봐. 꼬순내 오질 것 같이 생겼어. 그건 얼굴이 다 해서 그래. 서럽네. 비 때문에 축구도 못하고 여자애들한테도 인기도 없고. 그건 비가 문제가 아니라 얼굴 문제 아니엠? 거짓말, 그럴 리 없어. 내 얼마나 잘생겼는데. 헛소리 하지 말고 나도 장마가 싫어. 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언니 화장도 잘 먹었고 머리도 굉장히 잘 되었단 말이지. 이 정도면 우리 학교 얼짱 차금은 오빠한테 잘 보일 수 있겠지. 아, 오늘 날씨 짱 좋다. 기분도 최고. 우와, 뭐야, 오늘 비 온다는 얘기는 없어. 여기 귀여운 아기 정달새가 비를 맞고 있네. 우리 같이 우산 쓸래 나이 작은 아기 정달새씨. 오빠 그래도 돼요? 아! 귀신아! 아! 이렇게 나는 비에 맞게 생지마냐. 엉망진창이 된 내 모습을 작은 오빠한테 보이고 말아요. 언니 왜 늦게 못 먹는 거야 오빠? 자그마 오빠 돌아와줘. 내 피를 갖지. 네 생얼 근데 진짜 가부키 팔척 귀신처럼 생기긴 했어 뭐. 맞아, 그때 정말 내가 봐도 끔찍한 생기네. 가부키 팔척 귀신. 우리 딸 속상했겠네. 나도 장마 때문에 끔찍한 일을 겪었었어. 부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그래 그래, 오늘 미팅에서 계약할 새로운 계약서는 다 작성해왔겠지?
아유, 물론이죠. 어제 밤새 작성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보시죠. 자네 이게 무슨 계약서가 다 쳐져서 글씨가 다 번졌잖아.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번 미팅이 얼마짜리 계약인 줄 아나? 계약서가 없으면 계약을 못하잖아! 이 계약이 만약에 파기되면 다 잉대리 책임이니까 들켜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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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계약을 미뤄 다행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난 지금 백수였겠지. 다행이네요. 다행이지. 하지만 오늘 토요일인데도 회사 출근해서 다시 계약서를 쓰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 출근해야 돼. 다녀올게. 아, 장마가 싫을 만하네요. 다녀올게. 뭐야? 비가 그쳤잖아? 아, 요즘 장마라서 창을 못 봤는데 빨리 마트에 다녀와야겠다. 어? 어? 어, 엄마! 어, 휴대폰 놓고 가셨어요! 어? 벌써 가버리셨네? 그러게, 빠르다 빨라. 어휴, 무거워라. 장을 너무 많이 봤네.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는데 가지고 오라고 남편한테 전화 좀 해야겠다. 아, 휴대폰이 없네? 집에 놓고 왔나? 비까지 오잖아. 우산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이걸 어떡하지? 오빠, 비가 또 와. 비가 또 온다고. 아이, 비가 또 와? 아이, 어떡해, 엄청 온다고. 아이, 비가 오는 게 뭐 어땠어. 아이, 장마니까 당연한 거잖아. 그렇긴 한데 엄마가 우산 안 들고 나가셨고 핸드폰도 안 들고 가셨잖아. 그리고 그건 보통 장마가 아니야. 가봐. 아빠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엄마를 구하러 가야 해. 엄마가 양손에 짐을 들고 힘들게 오시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빗물에 차가 미끄러져서 엄마가 교통사고라도 당하면 어떡해? 에이, 뭐? 우리 엄마 튼튼하니까 그럴 일이 없어. 아유, 안 되겠어. 우리가 엄마를 데리러 가자. 엄마, 기다려! 아유, 오빠 다친다! 아이, 걔나 비가 크게 내리는 것. 바람이, 너무 강해. 오빠, 바람이 너무 강해. 이대로 가져가네. 넘어지게! 괜찮아요, 우르르? 오빠, 내 우르르! 비가! 울지 마! 빨리 우산 들어! 그리고 엎혀, 얼른! 오빠, 너무 고할 텐데! 아니, 괜찮아.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린 엄마를 구하러 가야지! 오빠 괜찮아? 진짜 하마돼지 코끼리 롤랜드 고릴라인가? 뭔 소리야? 깃털 같이 가벼운 동생한테. 오빠, 근데 괜찮아? 혹시 내가 내려서 같이 가는 게? 야, 무슨 소리야? 다시 엎혀! 난 괜찮아. 우리 짱이니까 가자! 자, 보렴. 우리 리아 동생 요루루야,
리아는 이제 오빠가 되는 거라고. 에? 오빠? 맞아. 오빠는 동생을 지켜줘야 돼. 동생? 내가 지켜? 그래. 리아 너가 오빠니까. 나는 오빠니까! 하나뿐인 연옥생 지켜야 하니까! 그게 우리 짝이니까! 오빠 나 진짜 걸어가도 괜찮은데. 네가 아무리 아마롤랜드 고릴라여도 이 정도는 버틸 수 있어! 그게 오빠니까! 이 비가 그치 생각을 안 하네. 어? 어? 뭐야? 얘들아! 아이, 지금 뭐야? 엄마. 엄마. 나 오빠로서 동생을 지켜줬어요. 아이, 꼬리 이게 뭐야? 아, 왜 여기까지 왔어? 그냥 집에 있지. 그렇지만 엄마 혼자 비 맞고 오다가 사고를 좀 당하면. 맞아요. 엄마를 걱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온 거라고. 이 녀석들 엄마 걱정돼서 여기까지 가져온 거야? 우산을? 네, 여기 우산이. 고마워. 뭐야? 어머, 갑자기 비가 그쳤네? 우리 아들, 딸이 엄마를 데리러 와줘서 하늘도 감동 먹었나 봐. 어? 나 뭐 한 거임? 에휴. 그래도 엄마, 저 오늘 함박 스테이크 먹고 싶어요. 어? 그래, 오늘은 엄마가 힘 좀 써서 오늘 함박 스테이크 먹자. 함박 스테이크. 와, 재훈아, 오빠 들어와줘. 아, 리아! 오? 저기 있는 짐 좀 챙기고 집으로 와! 빠이빠이. 엄마 갈게! 아유, 힘들어 죽겠네. 아유. 어?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